짜는 건가? 단가부터. 단가부터 들어가. 단가 들어가. 자, 새로 회원님이 오셨으니까 양가락은 또 배워야지 이따가. 무엇을 배우냐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다 아는 거 진도아리랑을 줄게. 오늘 저게 우리 송강님이 부원장님이 줄게 가르쳐 오늘. 내가 목이 아픈게. 진도아리랑을이. 아, 잘하면서 그 무슨 하다야. 야, 야, 선생님이 아플 때는 그냥 부원장이 더 하고 그러는 것이지. 그럼. 아, 자 일단 저기 봐야 단가로 목을 풀어. 단가로. 어, 여기 호남가 호남가에. 호남가. 예. 거기 아프네. 호남가 있습니다. 호남 호남가가 참이야. 1페이지. 호남가 강습 영상을 따로 보내드릴게. 한번 따로 보세요 그러면은. 이름을 저기 줘야지 안 되겠다. 어려워. 호남가요? 하여튼 멀리서 야 그거 근데 야 거기서 오시면 난 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총명하시네. 이게 그러네요. 우리는 해변이라고 그냥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총명하셔. 금방 따라서 하시네요. 그 어려운 거를 잘 몰라요. 아니요 아니요. 한평천지 갑시다. 한평천지 갑시다. 예. 자 시작. 한평천지 중거리 늙은 봄이 중거리 치셔. 광주 고향을 보랴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동양에 도드리는 보성을 비춰 입고 보산을 알아친 만예
쌓인 게 김제로다 봉사하던 억국백성 김필사이가 불렀으니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. 아, 뒤에 가서 꼬인다. 막 뒤에 꼬인다. 사사랑이가 달라 붙는다. 박자 말해. 뒤에가 아예 맞추셨어. 박자. 그래도 그래도 그만큼 하기가 쉽지 않아. 아이고. 그러면은 새로 오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저기 진도아리랑을 거기 있는 절수만큼 진도아리랑 부원장님이 좀 나도 모르겠어. 진도아리랑.